위한 장막을 넓히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대표회장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찾아갑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소서. 강단부터 성령의 기름이 물붙듯이 부어지게 하시고, 닮은 곳곳마다 살리는 역사, 회복하는 역사, 달마다 실가를 맺는 역사, 주님의 영광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부족한 종 이 시간 들어 사용하시되 온전한 도구로만 모든 영광을 하나님으로 받으소서. 예수 때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구원하옵나이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천대의 복을 받으시옵소서. 복받으려는 것 되게 좋아하시면서 제가 그저께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잠이 저는 머리만 땅에 탁 대면 확 하고 잠을 자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노래를 주시는 거예요. 노래, 찬양이 아니고 노래. 자, 여러분, 아는 사람 한번 같이 따라 해볼까요? 갑순이와 갑돌이는 안나회사. 여러분, 그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봐요. 갑순이와 갑돌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간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의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갑돌이의 마음은 갑순이뿐이래요. 겉으로는 고까짓껏 했더래요. 계속 판이 그냥 이게 우리 옛날에 디스크 자기가 판이 튄다 그러죠. 판이 도는 건 갑순이와 갑돌이는 갑순이와 갑돌이는 둘이는 서로 좋아했는데 각자 좋아했는데 마음뿐이라서 땀을 씻어가지고 거기 가서 한없이 울었더래. 이거를 탁탁 계속 주는 거야. 왜? 나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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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다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지만 진짜 우리의 신명 깊은 곳에서 우리가 야다 같이 살고 같이 하나가 됐나, 정말 주님밖에 내 인생에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나의 정복자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걸 아낌없이 드려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지,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해주시고 여기 예배 가운데서 여기 앉아서 그렇게 힘이 나가고 춤을 추고 맛있는 거를 우리는 정말 열심히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정말 우리 안에 그 주님이랑 같이 사는가, 정말 마음은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이 나의 성복자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전부를 올인해서 드렸나, 그것을 계속 주시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멍해 머리가 아니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사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정말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드렸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신명기 1장 11절에 천대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인데 나를 통해서 가게의 저주가 끊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그토록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오직 나의 전복자가 되신 우리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는지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감으십니다. 주님, 자, 우리가 한 손으로는 가슴에다 놓고, 우리 또 아까
장로님한테 기도받을 때 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고 저희들을 통해 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이런 고백하지만 정말 주님 나는 네가 너무 좋아.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아낌없이 줬어. 우리 주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는데 난 정말 주님을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오늘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복이요? 다 주셨대. 난 너에게 다 줬대. 아낌없이 독자 아들까지 주신 그분께서 너에게 더 좋은 뜻을 주시지 아니하겠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 안에 주님한 것만으로 만족하는지 오늘 이 시간 성령이 나를 통치하게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주님 말씀하시고 너희 가는 길을 주께 맡겨 너희 집을 주께 맡겨 그냥 그가 너희 길을 기도하시고 너희 집을 맡아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앞에 내가 이 시간 바뀌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소원과 며칠을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아직도 그런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물질이 있다면 정금은 99도, 99% 갖고도 안 된다. 100%가 돼야도 물도 99도 갖고는 괜찮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집회 가운데 여러분이요 응답받고 내 인생이 진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자신을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 죽어주셨던 주님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아픔 아픔 속에서 오직 주님 목사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정말 찾아와시고 통치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서 있는 곳에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 주님의 통치 영역 속에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아니오가 아니라 예 아멘 아멘으로 이 공간 오버리며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주님의 자리를 분주되게 얻어드리며 말씀의 순종하며 헌신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부르시는 그날과 같이 성령의 풍부여 의의 평일만 저들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게 성령의 옆을 붙으시고 오소서. 성령의 옆을 붙으시고 성령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 믿는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이 사랑합니다. 오직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얘기하고 신약에 와서 우리 구약의 교회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창세기 15장에 너희가 430년 동안 중사를 하다가 내가 출애굽시키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내가 너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알고 듣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모세를 준비하셔. 이제는 너는 가서 어서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고통과 아픔 속에서 몸부림치는 내 백성을 건져내라.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들을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 어둠 사단에게 합성 밑에서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그들에게 이제 주님은 그들을 건져내면서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가서 이 사람 앞에 절기를 드릴 것이고 예배를 드릴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거죠. 하나님의 무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몰렸던 우리가 한기부를 만났고 옷돌이 김바울 목사님을 만났고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기부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또 오늘 여기 와서 우리 목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이쁜 찬양한 우리 이제 강도사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관계가 맺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맺어지니까 위하여 기도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주님도 지켜서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해주신다고 그들의 삶의 목적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 가운데서 그들이 두려웠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너희 하나님을 너희에게 밝혔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역사 홍해를 밝아서 나는 땅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다른 이들은 막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러나 조금 있다 보면 그들의 원래 습성은 원망하고 불평하던 습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또 스물을 만날 때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다 또 여리고도 무너졌다. 너단강도 원망하였소. 하나님은 이 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기업이야.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요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여지는 게 더 좋아. 여러분이 보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요 사랑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지만 보여지는 현실 앞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여지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연연하다가 하나님을 버린 바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서 70년 동안 사는데 거기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고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요 이 이사야 9장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오늘 찬양이 찬돌이 강도사님이 영성이 기쁘셔서 제가 말씀 전하려고 하는 찬양이란 말씀이란 찬양의 경우에 맞는 것 같아요. 자 우리 9장 1절부터 우리 9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9장 이사야서 9장 2절부터 시작. 그 다음에 가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막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악질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습니다. 주님만이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바로 전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사야 53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라 그냥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셔야 돼. 정말 육신으로 오셔야 되는데 보기에도 흠말만 아름다운 것이 없어.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우린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자 우리 이사야 53장 2절부터 여러분요 우리 6절까지 더 읽어야 되는데 2절부터 우리 교독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금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말을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주님은 우리의 어머니를 당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당하여 그가 시기를 받고 우리가 당하여 그가 시기에 받고 우리가 마음을 당하였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7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 이사야 54장 바로 전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정말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묵묵히 당신의 일을 걸어갔어요. 그가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약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 드리고 그가 직직의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문의 지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구나. 아멘. 여러분요, 주님이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죄종이 되어서 남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와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어요. 당신,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봐. 남들은 고치고 너는 거기서 못 내려오냐? 택택! 침뱉을 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묵묵히 당신이 내려오냐? 입을 다물어 주셨다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가 본받을 수 없기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 단절되면서까지 주님은 그렇게 그리고 주님은 사흘 만에 말씀대로 그리고 40일 동안 우리에게 보이셨다가 주님은 성장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몇 날이 못돼서 너에게 부의 성령을 부어줄게. 너희가 기도에 전혀 힘써라. 이들은 그때부터 모여서 기도에 힘쓰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요 54장 임기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하였죠. 왜?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왔기 우리 안에 예수의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까지 힘들고 어려서 낙심하고 절망하던 인생인 우리들이 이제 너는 영원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네요. 우리가 무엇을 찬양하시고 내 신념 깊은 곳에 오직 예수 주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신명기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 여기 13절에서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여러분요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자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야. 우리는요 옛날에는 육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육의 사람은 살았기 때문에 흥성은 우리는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경청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지 잘 몰라. 호세아 6장에서 보면 너희는 영화를 알라 힘써 애써 영화를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알아야 돼. 너희가 영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터진 응답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는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10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되면 내 길에 등이 되십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딱 하는데 우리 돌아서면 하나님 말씀이 습관화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좋은 것은 잘 먹지만 돌아서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 다른 사람 혼합이기 영적인 것 같기도 하고 육적인 것 같기도 하고 육적인 것 같기도 하고 혼적인 것 같기도 하고 혼적인 것 같기도 하고 영적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주님의 윤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위로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련은 내 옷을 내본 것 같이 사랑합니다. 저희 여기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다 뭐 맛있는 밥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해서 저희들을 섬겨주셔서 저희들 정말 잘 먹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서 야, 사람들의 헌신이 하늘에서 해가 빛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먹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노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내 멋대로 살던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율례와 우리의 법도를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시내상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셨고 이런 하나님은 사랑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려고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안에서 산다고 고백하고 다녀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잠시 내가 너를 버린 것 같으나 이제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잠시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신명기 8장에서 보니까 여러분요 하나님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요 우리는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육적인 것을 위해 살던 우리 인생이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고 나를 줄이게 한 것은 마침내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내가 했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가 했지라고 할까봐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 돈 벌었지 하나님 하루아침에 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 것은 돈이 내 것인지 알고 내가 갖고 있었던 내 인생들이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10편 109편 117절에 보면 107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07절 10편 107절 자 10편 107편 여기서 보면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10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으며 권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기존의 뜻을 멸시합니다. 여러분요 여기서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으며 권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우리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매였습니까? 얼마나 컸습니까? 몸부림쳐도 안 됐던 인생 왜? 왜 여기 답이 있더라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몸부림치고 달려온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안 맞으면 환경 속에서 환경을 보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시중자의 뜻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언제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지.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지. 그래서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외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셔 본과 세사슬에 매어서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대요. 기도해도 돕는 자. 왜? 하나님 치기를 바랍니다. 야, 지렁이 같은 너 야구가. 하나님이요. 밟아서 꿈틀거리면 내가 어떻게 너를 쓸 거냐. 터지거라, 터지거라. 여러분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 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주님이 살았다고 고백하고, 주님! 주님의 통치 영역 속에 내가 들어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보면
20절인가 보면 뭐라고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 노하지 않냐고 하나님 감사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드린다고 했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영원하게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 저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요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다 구원받게 이루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버리는 사람들 헤롯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우리 주님 받았어. 하나님 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저들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 노래하는 거예요. 자 우리 노래하는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우리 이제 이 똑같이 스바냐서 3장 스바냐서 3장 1309쪽 스바냐서 3장 14절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불을 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요 이제 형벌이 제거됐다. 끝났다는 것. 우리 사망의 모든 부분들은 다 끝났다는 것. 주님이 다 감당해 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도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을 들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로 인하여 부활의 기쁨을 주셨으니 너는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읽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장 2절 이사야서 54장 2절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목민족이라 장막을 치고 이게 이주를 잘하다 보니까 잘 쉬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예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막터를 넓혀라. 이 말 뜻은 뭐냐면 이제 지경을 넓혀라. 이제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 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내가 생명을 줬는데 너에게 더 좋은 걸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넓혀.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건 요만한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얘기해요.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요. 우리 권사님 맨날 아주 다람쥐 세바퀴도 듯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권사님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거기서 하나님 고급되게 안 들어주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해요. 여러분이요 그러면서 기도를 장막터를 넓히며 여러분이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도가 확 응답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는 인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요 제가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감옥에서 기도했던 한성 감옥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언더우드가 복음을 전하러 와가지고 이 왕만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 이렇게 기독교 나라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장막들을 넓히고 기도의 지경이 넓히고 나는 넓을 일 없어. 천한 거, 미련한 거, 가련한 거, 없던 거 이런 말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일을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장막들을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후에 여러분의 힘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상
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복으로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쳐서의 근상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여러분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지금은 너무 어려워요. 지금 가진 거 없어요. 어려울수록 힘든 거예요. 있는 사람은 잘 알지. 여러분요, 이제 우리가 내쳐진 비장을 아끼지 말고 여러분 쉬어서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이런 소리 안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쉬어서요. 아, 네. 여러분요 너희가 손을 해마다 낙심하거나 피곤한 때가 되면 이루리라. 아, 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 네. 여러분요 손을 심으면 손을 거둘 것이고. 네. 여러분요 끊임없이 우리는 심는 거예요. 제가요 시골에 살지요. 저는 시골에 사는데 제가 화분을 피나물을 놓으니까 피나물에 아무것도 안 심으니까 아무것도 해가 지나도 안 자라. 없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이제 돌밭에다가 고구마를 심었어요. 고구마, 밭, 이제 뭐 방울도마다 막 이런 거 가지, 고추 아주 이렇게 조금씩 사다가 심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 아니 이 돌밭에다 이런 게 왜 나요? 안 나지? 아유 우리 목사님은 알지도 못하면서 왜 저런지 모른대. 그래서 내가 했어. 그래야 누가 이기나 보자. 그랬어. 그리고 제가 거기다가 고구마를 이제 배웠어. 고구마이 이렇게 심고 여기다 이렇게 심고 막 그래. 그래서 열심히 배워갖고 고를 게 심고 반이 나누고 조금 두 줄을 그러면서 제가 맨날 고기를 갖다가 놓고 진짜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 기억에 쉽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살아주신 아버지 보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오면 고구마 드릴게. 어 고구마가 지금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몰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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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가 나네. 어 우리 목사님 영권 짱이야 짱. 여러분 심은 거야. 심으니까 나오지. 아니 심으면 나올 게 없더라고. 심어요 저희가 심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어야지 모르지. 여러분 또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줄라. 여러분 말뚝이라는 건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옛사람의 소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기적들이에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다 보니까 아주 조금씩 하루아침에 안 변해. 아주 조금씩 내 속성에 변해. 그리고 우리의 롤모델이 주님이더라. 아주 나는 우리에게 주님을 닮아가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내 어머니 같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 나한테 그래. 예수님 아우 목사님이세요. 내 평생에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못됐어요. 다혈질 베드로같이 다혈질 아다다다 야 열받아 그냥 이러고 그랬던 저. 저도 남편이랑 잘 싸웠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저를 쓰시려고 우리 남편은 죽어도 안 되겠는데 아우 내가 좋아서 만났는데 보니까 너무 무능해. 아 돈도 안 벌어 무능하고 안 돼. 아이고 야 이혼하자 이혼해 안 돼 안 돼 이혼해. 제가 그랬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보니 야 네 남편한테 잘해. 너 같은 거 데리고 살아도 네 남편한테 잘해래. 너 같은 거 이래. 아버 나 같은 거 데리고 살아도 고마워. 제가 주님 만나면 진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신이 아까 화를 늘어뜨리지만 그래도 우리 시간 맨날 늘어뜨리고 살더니 제가 그 말 안 해서 맞아. 에 잘해 앞으로 에? 아 저한테 그리는 거예요. 의심을 주는 거예요. 잘해 에? 제가 그때부터 땡긴 거예요. 이제. 당신이 나의 스승이십니다. 당신이 아니시면 내가 어찌 오늘 이 날이 있어서 있겠습니까? 아, 이제야 어찌 우리 이 날을 유기오를 제가 그랬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몰랐어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안 됐는데 저 인간이 나의 상급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이제 기도해야지 알고. 여러분이요 내가 자꾸 변화되어 가면서 옛사람이 변화되어 가면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현재의 원수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거야. 이제 영의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려니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보는 거지. 신명기 28장에서 보니까 하나님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바꾸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남편을 사랑하세요. 당신이 최고. 여러분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질문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인을 통해서 시간시간 주옥 같은 말씀. 정말 여러분이요, 제가 어떻게 우리 수요일날,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서, 야 남자들이 말이야, 여자 목사들 무시하고 말이야, 푸닥거리, 무슨, 무당들 푸닥거리 하는 것 같다 그러는데, 와, 이 한기부 짱이야, 짱. 네. 나의 숨을 얼마나 잘하고, 이야, 이거 짱이야. 아주 주변까지 뽑았어,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옛날에는요, 말씀이 없다고 그랬는데, 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목사들의 새로운 시간, 추억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의 문이 쫙 열리고, 오늘도 마지막으로 그냥 아주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김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들었어. 또 우리 방향방 하나님의 은사, 은혜를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얼마나 영의 문이 쫙 열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복을 주십니다. 자, 그 복이 어떤 복이시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요, 오늘 54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랑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여러분이요, 지경이 넓혀지고, 어딜 가든지 잘 되고, 어딜 가든지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잘 되어지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보기에도 넘겨서 여러분을 통해서 창대게 되는 역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어제를 봤는데요, 여러분이요, 가로등도 없었어.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어둠적 눈밭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딱 말씀해 주시고, 야, 이곳에 황무한 이곳에 에덴 농사에 쓸 것이고 사람들이 살 것이 될 것이고, 지금 집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서고 가로등이 칙칙칙칙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의 하나님은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제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고, 아낌없이 나누고, 여러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좌우 사방 동서남북 평안을 보고 축복할 것이고, 여러분 지경이 넓어질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봉될 것이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잘 되어질 것이고, 회복의 역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못 받았습니다.
우리 바울 목사님네 보니까 처리를 잘 하시네. 그러니까 여기다 가버려. 그냥 버려. 처리하시라고. 다 버리고 우리는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길게 하면 마지막 시간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자, 스방이라서 아까 우리 얘기했어. 자, 여러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근심도 다, 그래서 너는 팔도 늘어뜨리지 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자, 우리 아까 3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으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불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주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젊은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취업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이요, 칭찬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칭찬과 명성이 자자해지는 역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걸 믿습니다. 2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주님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칭찬과 명성은 찾아할 것입니다.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 사인 받아. 이렇게. 지금 너무 커지면 사인 못 받으니까 지금 받으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걸 믿고 오늘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여러분 때문에 주는 기쁨을 이기죠.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주님 말씀하신 이 찬양을 우리가 시간 기도 한번 하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요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과사를 생각하면서
당하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고 이제 진리의